돈이 되는 시장 새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이제 새끼 코너를 준비를 해서요,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급등락 새끼인데요,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범양건영, 뭐 다스코, 뭐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 볼까요? 지금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다 주도주들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테마주가 좀 많이 돌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작은 테마들 위주로 해서 좀 돌아다니는 형태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지금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을 보면 3월달에도 한번 급등이 한번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거의 다 이제 제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, 3월달에 올라온 이유도 사실은 뭐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 이슈로 수혜를 받을 거다. 왜냐하면 자회사 중에 뭐 이제 모듈 주택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래 건설이 토목 같은 쪽이 원래 주업이라고 보시면 되고, 매출의 대부분이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나오고 있고, 모듈 같은 경우는 뭐 한 0.15% 정도 되는데, 이제 크게 묶어서 이제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그 장관의 발언, 뭐 한국이 이런 쪽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가 되면서 관련해서 지금 그 오늘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주도주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, 범주에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제 벌써부터 대통령이 새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, 벌써 다음 대선에 대한 뭐 지지율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,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1위로 나왔죠, 최근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범양건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봤는데, 오늘장에서도 윗골이 많이 달고 있고요.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. 17% 넘게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 또 약보합권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5%대예요. 지금은 사실은 뭐 테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. 뭐 만약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면 뭐 지금 주도주를 사서 뭐 조정받았을 때 뭐 계속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주식을 모아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면, 사실은 이쪽에 뭐 그냥 저는 테마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, 대신에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뭐 제가 뭐 들고 있어서 꼭대기까지 뭐 다 먹겠다 이런 전략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5,200원 이하,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죠. 아까 제가 이걸 처음 설정했을 때는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,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볼 자리는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는 121선을 한번 돌파를 한번 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1선 돌파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 6,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는 짧게 한 4,500원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성 종목들이요, 하루 안에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또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셨네요. 매수 시점 지금부터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. 목표가 6,500원, 손절라인 4,500원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계속해서 오늘의 수급 새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Y 그리고 뭐 위메이드 맥스, 페이퍼 코리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. 근데 이 종목들 보면은 지금 SY도 상한가 올라가 있고요. 네, 페이퍼 코리아도 그렇고. 네. 어떻게 확인합니까? 네. 워낙 이제 이슈들이 없고 호재들이 없다 보니까 자그마한 호재에도 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세게 반응을 보이는 건데, SY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범양건영이랑 같은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근데 범양건영은 올라갔다 다 빠졌는데 왜 SY는 상한가에 그대로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SY는 주업이 샌드위치 패널, 패널입니다. 패널.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의 벽체를 만든다.
그러면 이제 뭐 모듈러 관련된 그 업도 하고 있고 모듈 주택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창고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간단하게 공사를 하고 지을 수 있는 것들에 주로 자재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, 이 회사가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시장에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로 가서 지금 올라 잘 지키고 있는데 사실 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봉 보면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자리 돌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예. 될 것 같습니다. 주봉으로 보면. 그래서 원래 항상 이 회사가 최근에 뭐 평균 가격을 보면 한 3,800원대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으로 제자리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일 뭐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내일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한 매수가는 3,600원 정도쯤에서 그 설정을 하시고 뭐 올라가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땐 4,500원 이상을 뚫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이것도 짧게 한 3,100원 뭐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주로 많이 올라와 지는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.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 갭상승이 나왔습니다. 3,835원의 흐름인데 매수가 3,600원 선 그리고 목표가 4,500원 손절내 3,100원으로 드려볼게요. 참고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요. 역시나 또 테마인데 왠지 좀 가늠이 됩니다. 어떤 테마일지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뭐 원숭이 두창은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왔었고 코로나 19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 나오고 있고 반도체주도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좀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시겠죠? 그렇죠, 이제 예. 뭐 새로운 거 코로나 19는 다 아시는 거고 원숭이 두창이 아마 조금 좀 핫할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니까 뭐 이런 반응이겠죠. 예. 근데 예. 이제 원숭이 두창이랑 코로나19가 그럼 따로 노냐? 같이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서로 상승 효과를 좀 내고 있는데 네.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, 그러니까 지난주죠. 지난주가 지지난주 대비해서 좀 상향으로 바뀌었죠, 국내도. 예.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기조, 이제 하향세로 가다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, 뭐 진단키트에 대한 다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던 업체들이 대부분 코로나 진단키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단키트라는 걸 다 만들죠. 예. 그 기술을 가지고 원숭이 두창 기술, 그 진단키트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다 선언을 했고 개발 중인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원숭이 두창이 사실은 아프리카 쪽은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쪽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도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게 증세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 예. 그리고 이제 뭐 다행인 거는 밀접 접촉만 안 하면 사실은 그렇게 감염될 일은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걸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의료계에서.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걱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당장은 백신보다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.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휴마시스, 이제 셀트리온이 대주주인 회사죠, 이 회사는. 근데 이 휴마시스라는 회사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랑 관계됐던 회사입니다. 뭐 지금 대주주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 휴마시스를 지금 저는 좀 뭐 유심히 봐야 된다.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었고 예, 예.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별게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면 또 바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목표가는 한 23,000원 뭐 최대로 잡았을 때 23,000원이니까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는 한 16,000원 깨지면 물론 이제 다시 또 나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휴바시스를 꼽아주셨습니다. 원숭이 두창 뭐 계속해서 뭐 전문가분들 분석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코로나19 때와는 좀 다르다. 근데 지금 움직이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오늘 20.75%까지도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19,200원 흐름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23,000원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. 매수가는 18,500원, 손절라인 16,000원으로 주셨습니다. 이렇게 뭐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뭐 수급세기, 테마세기, 급등락세기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다 테마성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궁금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향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네. 이런 분들은 지금의 시장을 좀 어떻게 따라가셔야 될까요? 지금 뭘 자꾸 하려고 열심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네.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이제 이런 종목들도 아침에 좀 급등하기 시작하기 전에 네. 좀 뭐 사셔서 일부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지금 다 갖고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다 그 물려 있는 분들이 거의 맞습니다. 90%이실 네. 거예요. 아마 그렇겠죠.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플러스 나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몇 개 있으셔도 몇 개 없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작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크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땐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셔야 네. 되고 그냥 현금으로 사놓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시장에서 멀리 좀 떨어지실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어차피 바닥은 나올 거고 또 어차피 주식은 또 돌아가면서 올라갈 빠지기 시작하면 또 올라갈 때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좀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된다.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바닥입니다.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네.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은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지나가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.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좀 예.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음속에 긴 호흡과 여유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인 시장이라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생각하진 또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시장 새끼 코너 함께 했고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